네, 일단 이렇게 팬 투표로 올스타전에 출전하게 되었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무산이 되어가지고 너무나 아쉽고 일단 이렇게 투표해주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올림픽 기간이 끝나고 야구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제가 야구하면서 처음으로 올스타 팬투표 1등을 했거든요. 아쉽게도 개최가 취소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팬분들 너무나 많은 투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이제 야구하면서 이런 날이 오네요. 네. 아쉽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올스타전 못 나가는 건 너무 아쉽고요. 그래도 팬분들께서 투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덕분에 1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부족한 저를 너무 이렇게 또팬 투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팬들이 또 저뿐만 아니고 저희 삼성 선수들을 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셔서 많은 선수들이 좀 올스타 또 1등을 하게 된것 같은데 또 아쉽게도 열리지는 못했지만 뭐 그렇게 응원해 주신 만큼 후반기에는 더 저희 선수들이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 많이 부족한데도 저도 솔직히 될 줄은 몰랐는데 뭐 워낙 팬분들이 많이 뽑아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 뽑힌 걸로 그냥 그게 정말 감사하죠. 뽑아주신 거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. 우선 많은 팬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올해 전반기 잘해서 이렇게 많은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. 잘했는데도 좀 아쉽게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안 열린 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, 팬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준 만큼, 후반기도 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가을야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, 예, 잘하겠습니다. 정말 투표를 많이 해주시고 정말 또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팬들이 선정한 올스타에 뽑혀서 일단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올스타전이 뒤로 이렇게 취소가 된게좀더 아쉬운 것 같아요. 정말 이 팬분들이 정말 이렇게 선수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좀또 올스타전에서 또 삼성 선수로 많이 뛰면 또 그만큼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께서 더 좋아하셨을 건데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정말 또 팬분들의 응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정말 야구장에서 좋은 플레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정말 100% 팬 투표에 뽑혀서 네, 영광스럽고 네,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제첫 올스타였는데 네, 아쉽게 경기가 취소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큰것 같고 내년에도 또 이제 올스타 선발 투수로 뽑힐 수 있게끔 네,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일 테니까 네,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한 5년간 하위권에 있으면서 팬분들께서 이런 잔치를 보실 기회가 좀 없었었는데, 이렇게 성적이 잘 나면서 팬분들께서 투표를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희 삼성 선수들이 올스타에 뽑혔는데 이렇게 무산이 돼가지고 너무 아쉽고요. 그래도 팬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또올 시즌 끝나고 또 내년 시즌도 있으니까 또잘 준비해서 내년에도 또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내년에는 꼭 꿈의 무대에 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받을 수 있던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. 관심 사랑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스타전은 아쉽게 취소했지만 내년에도 올스타전 무대에 설수 있도록 또 좋은 경기력으로 또 좋은 팬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저는 올해 사실 개인적인 성적이 좀안 좋아서 올스타는 사실은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팬분들 때문에 또 한번 이렇게 올스타전에 선수로 뽑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. 후반기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삼성이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
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. 지금 이제 제가 11년 차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결과를 떠나서 너무 뭔가 좀 신기하고 좀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.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런 어떤 뭐 응원해 주시는 마음에 좀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